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상어 문화 교류의 해를 맞아 숙명여자대학교가 소장한 장신구를 아랍에미리트에 선보이게 돼서 기쁩니다. 이번 전시는 주 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에서 10월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하는 2021 코리아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개최됩니다. 조선시대 한국 여인의 복식과 장신구를 소개하는 이 전시를 통해 한국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노리개는 저고리 고름이나 치마 허리에 차는 여성들의 장신구입니다. 원래는 길었던 고대의 한복 상의가 점점 짧아지면서 허리에 찼던 향랑이나 장도, 침통 같은 것들을 치마 허리나 저고리 고름에 차게 된 것인데요. 옷고름에 매달아 치마자락으로 늘어뜨리는 이 노리개는 색상도 다채로운 데다가 귀한 폐물을 사용해서 화려하고 기품 있어 보이면서도 섬세한 아름다움까지 더해줍니다. 노리개는 본래 비빈이나 옹주, 왕자군 외에 양반 부녀자만이 착용할 수 있었는데요. 궁녀는 관례날 하루, 일반 상공들은 국혼 같은 대리 때만 허락됐습니다. 그러다가 후대에 오면서 상류층은 물론 평민들까지 즐겨 사용하게 되는데요. 궁중의식이나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도 사용하였고 소박한 노리개는 평소에도 착용했습니다. 자손 대대로 물려줄 만큼 가품과 애정이 담긴 노리개, 다양한 모습의 다채로운 소재까지 폭넓게 사용된 노리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리개는 고름이나 치마 허리에 거는 장식인 띠돈을 중심으로 주체, 매듭, 술로 이루어집니다. 주체수에 따라서 단작, 삼작, 오작, 칠작 노리개로 나뉘는데 주로 단작과 삼작 노리개를 많이 씁니다. 지금 보시는 노리개는 세 개의 노리개가 한 벌로 된 대삼작 노리개입니다. 금은 옥석, 보폐의 진귀함과 크기에 따라서 대삼작, 중삼작, 소삼작 노리개로 구분이 되는데 이 대삼작 노리개는 그 가운데 가장 크고 호화로운 것으로 주로 궁중에서 사용됐습니다. 왼쪽부터 붉은색, 흰색, 남색의 장식수를 내리고 각각 크고 아름다운 붉은 산호, 백옥의 쌍나비, 그리고 흔히 호박이라고 하는 미라로 주체부를 장식했습니다. 장구 매듭을 짓고 낙지발숲 가닥마다 끝에 금사를 둘러 마무리했습니다. 고귀함의 상징인 산호, 기쁨과 행복,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비, 사람의 손 같은 형태의 미라로 장식했습니다. 이것은 미라 노리개인데요. 여기서 미라는 소나무 송진이 땅속에서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짙은 노란색이나 투명한 색으로 변한 것으로 일종의 호박입니다. 특히 미라는 고유의 아름다운 색 덕분에 다양한 모양의 폐물로 사용됩니다. 향감 노리개는 장신구의 실용성을 더하는 지혜가 담긴 노리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향이 섞인 진흙색 환약을 사각의 모양으로 빚어서 향 자체의 문양을 심문하기도 했고요. 도금한 금사나 은사를 섬세하게 엮어 만든 값속에 향가루를 잘 반죽해서 넣기도 했습니다. 향은 방향과 구국향 효등이 있는데요. 특히 사향은 위장을 맑게 하고 정신을 깨끗하게 하는 고급 약재입니다. 복통 같은 위장장애가 일어났을 때 구급량으로 활용했습니다. 은으로 된 바늘집 노리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늘을 넣어 차는 이 단장 노리개는 장신구이자 바늘집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바늘집은 위아래가 분리돼 여닫을 수 있고 바늘이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늘집 속에 머리카락이나 분갈이를 넣고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이 노리개에는 침선을 가까이 하는 옛 여성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침통 노리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상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도구로 은침을 넣고 차는 노리개입니다. 장식과 함께 실용성도 깃들였습니다. 빛이 발향 노리개는 한충향을 원통형으로 둥글게 빚어서 빛이 새에 털을 붙이고 발처럼 길게 늘어뜨린 향 노리개인데요. 화려한 색뿐만 아니라 향과 술 사이에 길상문과 꽃이 수놓은 장식, 그리고 술들이 장식성을 더합니다. 여성들이 몸에 지니고 다녔던 자그마한 칼, 바로 장도인데요. 주로 몸을 보호하는 호신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에 은으로 된 가는 젓가락 같은 것이 달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독소의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쓰였다고도 전해집니다.
노리개는 복을 빌고 나쁜 것을 막는 다양한 길상상직을 장식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민화나 공예품의 문양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호랑이는 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사악함을 내쫓고 좋은 일을 부르는 동물로 표현됩니다. 이 노리개에는 날카로운 범의 발톱 형태나 실제 호랑이 이가 주체로 달려 있습니다. 솥불로 만든 범발톱 노리개는 이 위에다가 은으로 조각한 신수의 얼굴을 붙였습니다. 범이 노리개는 낙지 발술에 달려 있습니다. 국화 매듭과 가지방석 매듭, 그리고 봉술의 은장도와 토호, 솥불로 만든 범발톱을 단 삼장 노리개입니다. 우리의 고유의 놀이 문화로 투호가 있는데요. 화살을 날려서 통에 넣는 투호 놀이의 투호, 그리고 범발톱은 나쁜 기운을 막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금된 원형 띠돈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쌍봉술이 달린 삼장 놀이개입니다. 조각 솜씨가 유난히 돋보이는 이 놀이개는 호로병을 든 동자 한 쌍, 가지 세 개, 원양 한 쌍이 섬세하고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동자와 가지에는 아들에 대한 여성들의 강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원앙에는 부부금수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삼장 노리개는 빨강, 파랑, 노랑의 쌍봉술 하나하나에 금수를 나타내는 원앙 한 쌍, 자식을 기원하는 칠보 입힌 가지 세 개, 그리고 구급시 사용할 수 있는 침통이 달려 있습니다. 띠돈에 쌍이자 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즐거움을 나타내는 희자가 두 개가 있는 쌍이자는 부부가 서로 즐거움을 나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또 가지방석 매듭과 국화 매듭은 놀이개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이 칠장 놀이개는 상류층 가정에서 대대손손 전해지는 전례품인데요. 애군을 막는다는 투호와 용의 얼굴, 다산, 그 중에서도 다남을 기원하는 가지, 가문의 번영과 번창을 염원하는 길상문과 방아다리, 실용적인 침통과 장도가 달려 있습니다. 각각 놀이개의 주체를 나비 매듭과 국화 매듭에 금 가락지를 돌린 낙지 발술이 받쳐주고 있고요. 일곱 개 놀이개를 칠보로 된 당초 문양의 띠돈이 묶고 있습니다. 이 박지 한자어인 복과 행복의 복은 동음이어로 박지를 행복의 상징으로 여겨서 장식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 박지 놀이개에는 국화 매듭과 가지방석 매듭 사이에 칠보로 장식된 박쥐가 매달려 있고 봉술이 늘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는 우리 몸을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표현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장신구는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미적 의식을 드러내는 장식성과 함께 주술적이고 신문적인 기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머리 단장과 몸 단장의 장신구들, 곱게 치장하면서도 실용성을 잊지 않는 여성의 마음이 담긴 한국의 전통 장신구들입니다. 이번 2021 코리아 페스티벌에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기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준비한 온라인 전시와 강좌를 포함한 행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은 아랍에미리트 건국 50주년이며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엑스포를 개최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은 2020 두바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양국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욱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